지난 6월 14일 대한민국 철도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수출 계약. 이번 계약은 2,700억 원 규모로서 국내에서 운행 중인 KTX 이음 열차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에 맞춰서 개량한 차량 총 42량, 41량, 한 편성에 7량씩에서 6편성이 수출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속철도는 기존 타슈켄트에서 부활한 노선에 더해 신규 제작 노선까지 총 1,200km의 우즈베키스탄 땅을 달리게 됐습니다. 이번 수출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래 20년 만에 첫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데요. 우즈베키스탄에 기존 운행되고 있던 스페인의 탈고사를 제치고 이뤄낸 쾌거. 이것은 대한민국 고속철도 개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결과였습니다. 고속차량 기술이 전무했던 한국은 1994년 프랑스 알스톤과 시속 300km급 고속차량 도입 및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요. 당시에 기술진의 텃세가 매우 심했는데 무엇보다도 교육을 형식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온갖 고초를 겪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술을 익혔습니다. 자체 기술이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가 설계 제작한 차량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감개무량하죠.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그 목표를 가진다 그러면 500km, 1000km까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세계 시장에 인정받기까지 대한민국 고속철도가 가진 저력은 과연 무엇인지 피드리포트 이슈본에서 조명해봅니다. 지난 4월 1일은 KTX가 개통 20주년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리는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2004년 첫 운행 이후 20년 만에 누적 이용객 11억 명을 기록한 KTX.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당 20번 이상 KTX를 탄 셈입니다. 그런데 빠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KTX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정도부터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국가 정책이 도로, 자동차 산업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는 자연스럽게 정체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 자동차가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넘쳐나가다 보니까 정체가 계속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주차장화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철도밖에 없는 겁니다. 철도밖에 없는데 기존 철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정체된 철도 가지고는 대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최적의 대안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졌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새마을호가 가장 빨랐던 시절 시속 300km의 고속철도는 오르지 못할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철도에서 평균 시속 10km를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량, 선로, 신호 이런 걸 다 개조해서 10km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150km와 시속 300km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결정한 건 뭐냐 하면 기술 이전을 결정한 겁니다. 기술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300km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1991년 고속전철 사업기획단이 설치되며
고속철도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노선과 역의 위치 선정이 본격화됐는데요. 고속철도 입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2년여간의 수주 활동을 펼치며 최종 계약 물망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존심 대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철도 차량 수주전. 서울과 부산을 2시간 내외에 오갈 수 있는 고속철도 도입에 국민적 관심 역시 뜨거웠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경제성, 금융 조건, 운영 경험, 사업 일정 등에서 독일의 지멘스사보다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302개의 세부 항목 평가에서 우세했던 프랑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1994년이고요. 98년에 첫 편성에 들어옵니다. 46개의 고속철도 KTX1을 도입할 때 두 개는 그대로 만들어진 완성품을 도입을 하고 10개는 우리가 조립을 하고 나머지 34개는 우리나라에서 차량들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죠. 운행을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 1일. 그날이 역사적인 고속철도 개통일입니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 KTX라는 이름으로 고속철도의 첫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증가시킨 속도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전례 없던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등장을 누구보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반겼던 것은 국민들. 타보니까 너무 좋고요. 첫날 개통하는 날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좋고 저희 나라에 이렇게 고속철도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저 좋은 철도가 되겠죠. 처음 손님을 모시는데요. 너무 떨리고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KTX 고속철도 건설에 저도 한 동참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 간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KTX의 등장은 교통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성공, KTX는 곧 큰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요. 도입 당시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KTX 핵심 기술과 설계의 원리는 철저히 보호했던 프랑스. 네,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개발 초기에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 교육을 받았던 때부터 어려움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현지인들이 굉장히 저희들을 좀 기술적으로 좀 무시하는 듯한 이거 실제 우리가 알려준다 한들 너네 거기 가서 정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무시를 했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심지어는 저희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정비를 안 하고 본인들 몰래 정비를 한다든지 또 못 보게 하려고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서러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에서 만약 갖고 있는 기술을 3단계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프랑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1단계 기술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990년대 듀플렉스라고 하는 2층 고속 차량을 운용하고 있었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온 고속철도 기술은 1980년대 프랑스가 고속철도를 처음 운행시킬 때의 기술입니다. 정확하게. 자체 기술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 한국은 프랑스의 고속철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하나하나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했는데요. 70여 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고속철도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했던 시간. 당시 건설교통부는 1996년 12월에 350km급 한국형 고속차량, 즉 G7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시속 350km를 주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요소기술을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국형 고속철도의 첫 모델 G7을 완성해냈는데요. 프랑스에서 이전받은 KTX 1세대와는 다르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하는 등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 최초로 상용화된 한국형 고속철도 KTX 3000. 3000의 경우에는 100% 순수 우리 기술로 국산화한 고속철도 차량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고속 차량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하고 철도 선진국가로 저희가 올라설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KTX 3000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었지만은 이 개발 당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동력 집중식이 아닌 동력 분산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동력 집중식이란 고속 열차를 이끄는 동력 장치가 열차의 앞 뒤에 있어 객차를 밀거나 끄는 방식입니다. 동력 장치가 앞 뒤에 있는 동력 집중식 차량과는 다르게 모든 차량에 동력 장치가 설치돼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감속이 자유로운 것이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의 특징인데요. 동력 집중식이라는 것은 앞뒤에 무거운 동력차가 있다 보니까 선로에 대한 손상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 분산식이 개발이 돼서 동력 분산식은 각 차량마다 동력 장치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판 능력이 뛰어납니다. 급가속, 급감속이 뛰어나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아서 역과 역 간격이 짧은 나라일 경우에는 급감속과 급가속, 등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동력 분산식입니다. 첫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의 기쁨도 잠시.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동력 장치의 소형화와 호환성을 위한 개발이 새롭게 진행되어야 했던 상황. 그렇게 탄생한 KTX 이음. 2021년 또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시속 150km를 운영하고 있던 나라가 고속철도를 운영한다? 절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고장철, 고속철이 아니라 고장철이라. 상당히 그런 비난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급속도로 이용객이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속철도를 잘 운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준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잘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됐을 때 세계에서 갖고 있던 불안감, 조롱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지금 감히 그렇게 못하죠. 2004년 4월 프랑스의 기술로 시작해 올해로 20년을 맞은 KTX. 2008년 첫 한국형 고속철도 3000부터 2021년 새로운 동력 방식의 이음. 올해 탄생한 4세대 친환경 고속철도 KTX 청룡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 없던 고속철도 개발의 역사를 써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갖고 있는데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다 설계,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수출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고속철도를 설계, 제작, 생산을 했는데 기껏 수요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후, 다른 풍습 이런 데서도
수출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기술을 보완하고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지만 국내 철도 시장은 협소했습니다. 철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었던 상황. 이에 정부와 기업이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 KTX를 수출 품목으로 지정. 민간 기업의 수주 사업을 양국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격상시키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후 정부는 고속철도 제작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우즈벡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회를 통한 가교 역할을 시작으로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교통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전부터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년 작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우즈벡 양국 정상에서 만나셔가지고 한국형 고속철도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는 것으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셨던 그런 이 외교적인 성과에 영향도 있지 않나 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개통 20년 만에 첫 수출 계약의 성과를 이뤄낸 KTX.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발굴하고 출사표를 던진 기업과 외교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번째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즈벡 고속철은 한마디로 정부 대 정부, 즉 G2G 사업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초기 사업을 발굴하기는 했지만 그 진행 과정은 정부와 정부 간 협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국형 고속철 논의는 평가 단계에서부터 양국 외교정관회담, 경제부총리회담,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차례대로 확대하면서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출은 앞으로의 고속철도 해외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첫 수출 소식이 철도 관계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생산 현장은 요즘 기쁨으로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 정말 신입사원부터 해서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었고요. 그러하면서 할 수 있다, 주변 동료들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재까지 있었고요. 기회가 된다라면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고치러도 뭐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가서 제가 만든 차량이라고 가족들한테 소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철도에 생활을 하면서 철도인으로서 이렇게 큰 사업에 제가 제 역할을 좀 일부를 좀 담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철도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거기에 또 수많은 저희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집약된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고속차량 연구 개발부터 함께해온 국내 128개의 부품 협력업체들도 동반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수출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제치고 계약을 성사시킨 한국.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열차가 유라시아 대륙을 달릴 수 있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이렇게
경합을 벌였던 곳은 기존의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을 납품한 스페인의 탈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탈고사 같은 경우는 열차만 기존에 공급을 했고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유지보수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 딜을 한 한국에게 우선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즈벡 철도공사와 체결한 고속철 공급 계약에는 우리나라의 KTX 이응과 유사한 EMU 250 차량을 총 6편성 42량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고속철을 들여 13년간 운행했지만 기술을 배우지 못했던 우즈베키스탄. 유지 보수 기술 이전 외에도 한국형 고속철도가 가진 장점은 더 있었습니다. 우즈벡형 KTX 이음은 기존 운행 중인 차량에 비해서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수는 그 389석으로 35%가 더 많고 속도는 250km로 20km 더 빠르고 진동과 소음은 작고 승차감은 더 좋으니까 기본 성능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최대 750km로 매우 긴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므로 KTX 이음에 식당 칸을 한 칸 추가하게 됩니다. 이 드넓은 우즈벡의 사막 평야 지내를 달르고 그 여름에는 40도 이상 그리고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 눈도 많아서 이 냉난방 장치에 최적화는 물론 사막의 모래, 먼지, 눈, 얼음 등에 대한 그런 방진, 방수, 방설 설계를 반영해야 됩니다. 40도에 이르는 우리의 여름과 영하 20도를 오가는 강원 산간 지역을 달리도록 만들어진 KTX의 성능이 장점과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도 가능한 것인데요. 이미 외부와 실내 조감도 설계는 완료된 상태. 수출을 앞두고 양국의 철도 관련 기관들도 분쟁졌습니다.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의 울산 차량 사업소. 철도 차량의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이곳에 우즈베키스탄 국토교통부와 철도청 직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차를 이제 지금 분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의 기능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Нужно сначала осмотреть, есть ли проблемы в функции подвижной заставы. 우즈베키스탄 수출 모델과 흡사한 KTX 이음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들은 첨단 장비를 통한 차량 관리에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는데요. 이날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관계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 역시 과학적인 철도 관리 시스템. 저희들이 그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작업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와 또 사용하는 설비는 어떤 거에 있는지 그걸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 나라도 우리처럼 이런 작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많은 정보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자체 기술이 없어 프랑스의 기술 이전을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20여 년 만에 기술 수출국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 이제 철도 선진국으로서 해외 시장에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В рамках нашего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мы посещали завод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электрических высоко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ов. Нам понравился очень завод. Здесь видели, посмотрели лаборатория,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технология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в общем,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최근에는 몽골에서 대한민국의 철도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K철도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은 호재 속에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밑거름 삼아 사우디, 모로코 등 10조에 이르는 고속철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KTX. 대륙을 횡단하는 K실크로드의 시대를 기대해봐도 되는 것일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우리 KTX가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명성이 다른 주변 국가, 특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그런 국가로 더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꼭 고속철뿐만 아니라 한국 철도에 어떠한 기술이 널리 퍼지게 된다면 해외 시장을 좀 더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의 고속철도.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20여 년의 시간, 뚝심있게 만들어온 실력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길 기대해봅니다. 옆에 계신 동료들과 함께 멋진 차량을 만들어서 현대로템이 세계에서 최고의 그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철도 정례 퇴진하는 그날까지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하고 싶습니다.